Let's take it slow. Where you go, I go too. And if you hit the bottom, I'm going down with you. Let's take it slow. Who cares where we gotta be? You know you'll have a good time wherever you're with me. Let's take it. You don't know how. You say we're taking on water. Yeah, we're sinking now. You're looking all concerned, like we're gonna drown. But we both know how to swim. No worries, as we'll find out. Let's take it slow. Where you go, I go too. And if you hit the bottom, I'm going down with you. Let's take it slow. Cares where we gotta be. You know you'll have a good time wherever you're with me. Let's take it.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크리스가 여행을 왔어요. 1박 2일로 저 혼자 여행을 왔는데요. 캠핑을 왔는데 여기는 라푸시라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오늘 1박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물고기도 좀 잡고 조개도 좀 캐고 그럴 예정이고요. 여기는 지금 라푸시에 있는 리벌뷰라는 그 RV 파크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오늘 1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막 도착을 해서 체크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위치나 이런 화장실 위치랑 뭐 라운드리 위치 그리고 이 돌아다니는 위치를 표시해주는 이런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묵을 장소는 2번입니다. 그래서 2번까지 가서 차를 대고 그리고 캠핑 카라반을 어떻게 셋업하는지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출발해 보시죠. 네, 일단 카라반을 파킹을 하시면은 좀 소리가 있는데 일단 카라반을 파킹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스테이블라이저가 있어요. 스테이블라이저가 있는데 이거는 그 스웨이 현상이라고 하죠. 스웨이 현상을 좀 이렇게 방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스테이블라이저 바가 있는데 이 먼저 바를 차와 카라반과의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해체시켜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지지대를 올려주면 이 바가 쉽게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양쪽 사이드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이거를 다 빼주셔야 돼요.
네, 이런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이 발을 내리면은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물이랑 수어 드레인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카라반 세팅을 지금 다 끝냈어요. 첫 번째로 일단 차에서 분리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동을 하거나 할 때 차만 따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자물쇠를 걸어놨습니다. 혹시 누가 또 훔쳐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물쇠를 걸어줬고요. 그리고 수평을 맞춰줬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캠핑장이 이렇게 땅이 평평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한옥씩 간혹가다 이렇게 조금 노지 캠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평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제가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저런 자를 제가 붙여놨고요. 그리고 캠핑카 앞이랑 뒷부분에 이렇게 지지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고 카라반을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안에서 자거나 뭐 할 때 안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할 때 이렇게 흔들림을 좀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가 내려옵니다.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바는 그냥 지지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지지해 주는 역할만 하지 이거로 이 바를 통해서 높낮이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저렇게 앞에처럼 이렇게 수평을 미리 맞춰 놓으신 다음에 여기는 그냥 앞뒤 네 군데 이렇게 더 흔들리지 말라고 고정만 살짝 해주는 그런 정도지 이걸 사용해서 수평을 맞추신다거나 하시면은 카라반에 무리가 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차 펑크 났을 때도 이런 잭 같은 걸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고정만 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쪽에서 잘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막 마운트가 돼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고정만 시켜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물을 연결을 했고요. 보통은 노즈 캠핑을 가게 되면 제가 이 카라반 안에 물을 채워요. 물을 채워오는데 여기는 지금 물이랑 하수를 다 제공하는 곳에 왔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채우지 않고 여기에 이제 물을 직수로 연결했습니다. 이거는 필터예요. 필터고 물이 좋은데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때는 지하수를 이제 끌어올리는데 지하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약간 그 노란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음식도 해먹고 안에서 샤워도 하는데 그런 물을 조금 이제 카라반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터를 달아져 있습니다. 이게 식용 가능한 필터인데 저희는 뭐 카라반 안에 물은 따로 이렇게 먹지 않고 그냥 파는 물을 그 갤런이나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물을 사 먹기 때문에 마시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카라반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럼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터를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파워가 있어요. 파워 소스가 있는데 파워를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카라반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은 이제 안에서 전기장판이라든지 뭐 에어컨, 뭐 가스레인지 이런 거,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뭐 TV 케이블 이런 거 넣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뭐 캠핑 와서 굳이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는 여기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하수예요. 하수인데 저희가 이제 뭐 설거지를 하거나 뭐 샤워를 하거나 했을 때 이제 물이 안에 탱크에 저장이 되게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회색 있고 검은색 있잖아요. 그레이 워러고 블랙 워러입니다. 그 그레이 워러는 저희가 샤워하고 싱크대 뭐 이런 거 사용하는 물을 이렇게 빼면은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탱크 안에 있는 물이 일로 다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블랙바를 땡기시면 이거는 이제 오수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용변이나 뭐 소변을 보셨을 때 저장되는 그 탱크 안에 있는 물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수 시설이 돼 있는 곳에 오시면은 이렇게 호스를 연결을 해서 저기 이렇게 빠지는 구멍에 이 호스를 연결하신 다음에 이 플러그를 빼주시면은 안에 사용하시는 물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흘러서 하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호스를 뒤 범퍼 이 안에 꼽아요. 대부분 미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세요. 그랬고 요 사이즈에 맞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여분에 하나 더 있는데 길이가 짧을 때는 또 하나 더 연결하려고 여분이 하나 더 있지만 오늘은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갖고 하나만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캡을 딱 씌워 놓으면은 네, 뭐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앞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오면 앞에도 뭐 파워 소켓 있고 뭐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전 영상에 이렇게 또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발판을 사용을 해서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잘 제 카라반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뭐 원래 가족들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혼자 왔는데 혼자 와서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음식이나 이런 거는 거창하게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낚시를 하고 조개를 잡을 거기 때문에 잡아서 먹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간이 침대 두 개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화장실이랑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 한 이제 5인 가족인데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아주 편합니다. 여기 이제 퀸 사이즈 침대가 있고요.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4인 테이블인데 이게 이제 접혀요. 접히면은 이것도 이제 침대가 됩니다. 그래서 침대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네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캠핑장에 와서 카라반을 한번 세팅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시는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제가 일단 카라반을 먼저 세팅을 했고요. 그분들과 오늘 함께 오늘 낚시를 하고 조개를 한번 잡아볼 건데요. 일단 낚시는 펄치라는 그 파도에 이렇게 부서지는 파도에 사는 그 고기라고 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슨 농어과라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 도미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생긴 게 꼭 강성돔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입 주변은 조금 이렇게 붕어처럼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오늘 사이즈가 큰 서펄치가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그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이제 바닷가로 가서 낚시를 하는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